치킨 뚜껑 먹어볼까? 12,000 스코빌 매운맛. 두려워.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이라면 매운맛 잡아주겠지. 홍사운드.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킹뚜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뚜껑인데 엄청 매워서 이제 킹뚜껑으로 바뀌었는데 12,000 스코빌이래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극한 틈새 15,000짜리를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뭐 그렇게 걱정을 안 되는데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그냥 참치마요 주먹밥이 먹고 싶어서 만들어봤어요. 뭐 매울 거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얘도 얘 사러 GS 갔는데 우유 아이스크림을 팔더라고요. 하나에 3,800원인 거예요. 근데 100ml 들어있거든요. 미쳤다. 지금 1+1 행사 중이긴 해요. 그래서 냅다 사봤습니다. 가죠! 완벽. 이 왕뚜껑의 좋은 점은 이렇게 접시가 같이 있다. 이거 그냥 좀 매콤한 왕뚜껑 느낌인데요? 맛있는데? 어우, 얼큰한데요? 치즈 냄새. 야,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그냥 왕뚜껑 돼버렸는데요. 아, 이거 스코빌의 단위가 바뀌었나? 요즘 뭐 엄청 세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맵죠? 와, 얘는 진짜 왕뚜껑스러움이 팍팍 묻어나는데 맵네. 치즈 없이. 야, 둘 다 매력이 있다. 아까는 또 치즈는 게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번갈아가면서 먹으니까 둘 다 다른 매력이라서 이건 그냥 취향껏 드심.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나의 반사신경 사랑해. 뭔 소리야. 너무 잘 어울린다. 야, 이랬는데 불닭이 4,000밖에 안 된다고? 확실히 이게 국물 라면이라서 그런가? 근데 이게 확실히 매운 건 알겠어. 신체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네. 귀에서 맥박 소리 들리는 거 알아요? 쿵쿵 하는 소리가 지금 귀에서 들리고. 이거는 나 매운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러면은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맵기인 것 같아요. 이런 참치마요가 있다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어우 잘 먹었다. 아 왕뚜껑 옛날에 제가 청주에 살고 있는데 청주 아이스링크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아이스링크 타러 가면은 왕뚜껑 맨날 먹었거든요. 추억의 라면이요. 그럼 이제 요거 먹어보죠. 일단 우유 먼저 먹어. 우유 함량이 일반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여은이 숟가락 빌려왔어요. 어 뭐야 여기 스푼이 들어있네. 오 진짜 맛있다. 그냥 큰 부담 없이 한 입씩 이렇게 딱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좋아. 우유 클리어. 다음은 커피. 여기는 콜드브루 커피가 들어가 있다고 써있네. 되게 쌉싸름한 더위 사냥 맛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다. 얘는 초코, 코코아 분말, 네덜란드산이 들어갔네. 야 진짜 초코우유 녹여놓은 맛이다. 맛있네. 자 이거를 지금 안 먹고 닫는 이유는 배부른 것도 있고요. 내일 아내 주고 애들 주고 살롱 밀크티, 홍차 농축액, 얼그레이 스리랑카. 잘 만들었다. 제가 보기에는 디저트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기에는 우유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먹기에는 살롱 밀크티 괜찮은데요? 진짜 되게 맛있는 홍차 먹을 때 그 향긋한 향이 잘 나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만 덜 달았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얘는 원뿔 원하면은 꼭 먹어야 돼.